정말 괜찮겠어요? 아직 입덧도 심하고 빈혈도 있는데 이렇게 출근해도 되는지 걱정이에요.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. 정 힘들면 오전에만 잠깐 있다가 들어갈게요. 그래요. 그럼 들어갈 때 전화해요. 내가 데리러 올게요. 알았어요. 정우 씨, 나랑 한 약속 잊지 않았죠? 나하고 정우 씨, 그리고 우리 애기 셋만 생각하겠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? 그래요. 그럼 됐어요. 가요, 그만. 민희 씨 들어가는 거 보고요. 가요? 사장님 나오셨어요? 어. 임신 축하드려요, 사장님. 고마워. 그동안 별일 없었지? 손님은 좀 있었어? 사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왔다가 그냥 가시는 손님들도 많아요. 그래? 장부 좀 가져와봐. 네? 입덧은 어떠세요? 좀 나아지셨어요? 우리 애기가 좀 까다로운가 봐.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. 그래도 행복해 보이세요. 어, 너무 행복해. 아, 나 주스 한 잔만 갖다 줄래? 네. 사장님. 주스도 못 드시겠어요? 그러네. 입덧이 그렇게 심하셔서 어떡해요. 아, 요샌 입덧 가라앉히는 약도 있던데 병원에서 처방 안 받으셨어요? 입덧 가라앉히는 약도 있어? 모르셨어요? 저희 언니도 그 약 먹고 입덧 많이 가라앉았는데. 그래? 미스정, 나가서 택시 좀 잡아줘. 나온 김에 병원 좀 가야겠어. 네. 아가야, 엄마 그만 힘들게 해줘라, 응? 부탁이야. 우리 애기 엄마 말 들어줄 거지? 임신이 아닙니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저 입덧도 하고 달걀이도 두 달째 안 했다고요. 그 드문 경우긴 하지만 그 임신을 심하게 원할 경우 그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상상 임신이에요. 네?